감사 찬송 하시겠습니다.
당신의 양식을 장만하고 인생의 바른 길을 걷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하나이다. 부디 한없는 인연들이 이 도량에 찾아들어 본래 마음을 찾고 기르며 사은의 큰 은혜를 깨달아 세상을 선도하는 불보살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그동안 노신초사 교단을 위해 정성을 다한 전임 회장단들에게 자비 운영으로 함께하시어 법력이 증진되어 대불과를 성취하게 하옵소서. 또한 새로 취임하는 회장단과 새 단장 중앙 새 분과장에게 법과 지혜를 내리시어 공도의 참 주인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전교도가 일치 단결하여 주세불교법을 일상에서 실천해 이원회상 교화를 선도하는 교단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이 시간 일체 분별 망상을 내려놓고 오직 청정한 마음으로 임하도록 노력하겠나이다. 부디 저희 모두 진리의 눈을 뜨고 일원상 소원을 굳게 세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의 활동에 힘써주신 공공회장 강진장님, 그다음에 공공의 부회장 서은인 선생님, 공공 총무팀 행사님 모든 양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이 참 좋은 날이죠. 네. 이 자리에 서니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무슨 일을 맡아서 할 때 항상 공감하는 이런 글귀가 생각이 났습니다. 바람이 성긴 대숲에 불어와도 바람이 지나가고 나면 대숲은 소리를 남기지 않고 기러기가 차가운 연못을 지나가도 기러기가 가고 나면 연못은 그림자를 남겨두지 않는다. 그러므로 일이 다가오면 비로소 마음에 나타나고 일이 지나가고 나면 마음도 따라 비게 된다. 지난 6년의 세월이 흘러 오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많은 일들이 떠오릅니다. 원남교장 신축불사 시작을 위해서 시도집을 구입한 것이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15년, 16년 전으로 기억이 됩니다. 신축불사를 위해서 하연균지 시대를 거쳐서 작년에 10월 30일 신축 공불식을 했습니다. 6년 전 현 회장단과 함께 회장에 취임하면서 약속한 것이 떠오릅니다. 교화신장과 교당 신축불사 그간 합류해 주신 전현직 교무님들 교도님들 함께 의지하고 일해준 부회장님들 건축위원장님, 분과장 책임을 맡아서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오늘 지나간 일들을 되돌아보면 순간순간 급신불사원의 가오와 어려움 속에 합류해준 교도님이 생각나고 서로 의지해서 승심을 다한 전 회장단과 이 일에 참여, 합력해 주신 모든 분들의 공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신축 공부를 끝내고 이런 훌륭한 교당에서 마음 공부로 교화의 시대를 열어가야 됩니다. 이런 훌륭한 교당의 바탕을 시작해 준 신타운 원정사님의 희사원례, 공덕주의 지속적인 관심, 원남 교도님들의 합력, 우리 교당 선진님들, 원남 교도님들은 참 복이 많으시다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현 회장님의 축하와 앞으로 신임 집행부를 중심으로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기원하고 있습니다.
도가의 생명은 법의 해명을 이어받아 전하는 일이니 후세의 영원토록 이 법의 맥박이 길이 쉬지 않게 모든 노력을 경주하라. 연중사님께서 선혜록에서 해주신 법문 말씀입니다. 오늘 선임된 회장단 이 대종사님의 부축 말씀에 따라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으로 굳게 믿고 많은 거듭님들의 변함없는 합력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 회장단에 신임 회장단에 취임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도님들 합력의 박수를 한번 보내겠습니다. 새로 일하게 된 회장단에게 진심한 축하를 드리고 신년을 맞이하여 교도님들의 가정에 복심을 사하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모두 승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취임식 및 사령장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신임 회장단에 앞으로 나오시어 교방 교무님을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교화 20단 단장으로 임명합니다. 온불교 서울 격부장. 사령장 서지은 귀하를 온불교 원당교당의 교화 16단 중앙과 어린이 분과장으로 임명합니다. 사령장 이시은 귀하를 원불교 원남교당의 교화 20단 중앙으로 임명합니다.
사령장 조정인 귀하를 원불교 온남교당 사령장 권성업 귀하를 원불교 온남교당의 1호 선방 분과장으로 임명합니다. 사령장 이창훈 귀하를 원불교 온남교당의 서울대학병원 교화 분과장으로 임명합니다. 사령장 조정인 귀하를 원불교 온남교당의 공양 분과장으로 임명합니다. 사령장 위묘전 귀하를 원불교 온남교당의 새 교도 불공 분과장으로 임명합니다. 사령장 김원아 귀하를 원불교 온남교당의 홍보 분과장으로 임명합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도감 분과 공공은 원기 109년 1월 21일에 원기 109년 1월 1일부터 3년간 원불교 원남교당 교도 회장으로 임명받은 피은자 우상교 교도부회장 허성원, 배정혜, 배용권, 최미연, 나성종, 단장 백진덕, 중앙 서지훈, 이시은, 분과장 한보원, 권성업, 이창훈, 조정인, 위묘전, 김원환은 청정일심으로 상가 법신불 사항전에 봉구하옵나이다. 법신불 사항이시여, 저희들은 이런대로 회상에 입문하여 법신불 이런상을 신앙하고 수행하여다가 이제 원남교당 교도를 대표하여 막중한 소임을 부여받게 되었나이다. 비록 신심과 공신, 공부심이 아직은 많이 부족할지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소명을 받도록 임기가 다하는 날까지 원남교당 공부와 교화가 크게 향상되도록 일심 정성을 다하겠사오니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환영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간절히 기원하옵고 사배에 복구하옵나이다. 제 해당 대표가 합니까? 사진 촬영 부탁하시겠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여기 환자 없으시도록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역자를 대표하여 강산 오상동 교도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스럽게 원불교 대원남교당의 교도회장으로 뽑힌 오상돈입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아버지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나왔던 원남교당에서 언제부턴가 대원남의 교도회장이 꼭 되고 싶다는 꿈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게는 정말 뜻깊고 그리고 기쁜 날입니다. 그동안 복잡하고 머리 아프고 시간이 많이 걸렸던 원남교당 신축 결정 과정과 신축 공사 그리고 공불식까지 또한 또 임시교당으로 이사하고 신축 후에 다시 이사오고 팬데믹 3년 등 하토한 교감님과 교무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원남 교도님들 그동안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교도회장으로서 존경하는 하토한 교감님과 이혜진 교무님, 오혜민 교무님과 잘 상의하고 석사님, 원타원님, 중사님, 담타원님, 정타원님 다섯 분의 부회장님들과 많은 분과장님들 그리고 단장 중앙님들과 잘 협의해서 우리 원남교단이 더욱 행복한 교단이 되도록 사랑하는 원남 교도님들이 대표 신부름꾼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언론인들과 선진인들께서 교단에 오시면 더 즐겁고 더 편안한 교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육아로 힘든 젊은 부부들이 아기로부터 해방되어 쉼이 있는 원남교당을 만들고 싶습니다.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교당을 만들겠습니다. 아기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교당을 만들겠습니다. 신타원 김혜성 원정사님과 많은 원남 교도님들이 불사로 만들어진 유서 깊은 대원남 교당에서 교화 대불공을 반드시 이끌어 원남 교당으로 인하여 원불교가 더욱 세상에 드러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신축에 애써주신 진산 신축위원장님과 장사님 그리고 유장원님 6년 동안 교도회장으로 애써주신 공산회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언론인들 늘 푸른 땅 활불 땅 청년회 등 우리 모두가 스스로 부처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원불교 신앙을 통해서 부처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영적인 보금자리인 원남교당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도록 원남의 모든 교도님들께서 성원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설법을 받들겠습니다. 파타원 노경희 교방 교무님을 모십니다. 각자 반갑습니다. 강 건너 봄이 이제 오늘부터 완전히 우리 원당교당에 찾아와서 안착을 할 것입니다. 그동안 봄이 오도록 기초를 닦아주신 전임 회장단들 감사하고 이제 신임 회장단들이 우리 교당의 봄이 만개하도록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구장생 감사합니다. 3년 임기를 재임해서 지난 6년간 수고해 주신 공산 홍성문 회장님 그리고 관산 오상돈 석산 허성원 은타원 최은상님 그리고 후반기 3년간 애써주신 원타원 배정혜 교도부회장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원타원님이 앞서 전반기 3년을 수고해 주셨던 양타원 박양인 전 부회장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아시겠지만 지난 6년은 우리 원당교당 역사에 큰 획이 될 불사가 있었습니다. 리모델링을 갈 거냐, 리모델링을 할 거냐, 신축을 할 거냐에서부터 시작해서 부지 매입하고 설계하고 착공해서 완공하고 공불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사해서 새 집에 큰 무리 없이 정착하도록까지 아마 교당 연혁에 기록될 굵직한 일들이 이 6년간에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바이러스로 전 세계를 올밤이었던 우리가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일도 이때 겪었습니다. 아마도 이 기간의 역사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구분되어서 기록될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 모든 사람의 의식에 엄청난 영향을 준 대사건 3년을 이 기간에 저희들이 겪어내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회장단들은 무슨 회의를 맨날 그렇게 모여서 하냐 그런 말들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회의 도중에 몇 번이나 큰 소리도 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만한 일을 하는데 어떻게 큰 소리 한번 안 나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겠어요? 그거는 1인 독재 체제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그 일을 협의하고 뜻을 하나로 모으고 그것을 추진해 나아가는 데는 엄청난 협의와 의견 조율과 이런 것들이 우리 교도님들 알게 모르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회장단들이 지도자로 역할을 해냈습니다. 또 하나 전임 회장단의 공로를 든다면 분과 체제의 털을 닦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이 생각은 미처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전임 회장이셨던 주사님께서 이렇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주사님은 분과 체제를 확립했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좀 점수를 짜게 줘서 확립까지는 아니고 털을 닦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박수 받을 만하죠. 그러죠? 사람이 알아줄지 몰라줄든 진리는 아시고 대종사님은 아실 것입니다. 그 일을 해내셨습니다.
원당 공동에는 역사와 전통이 있습니다. 제가 원당에 처음 왔을 때 용타원 안미선 본공회장님을 중심으로 용타원님, 후타원님, 정인진님 등 여러 분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그 애써주신 덕으로 우리 건축 성분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후타원 강진영님이 본공회장직을 맡아서 3년간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 기간은 코로나와 신축이 겹쳐서 저희가 용산시대를 살았던 지금도 용산 가면 조금 정겹습니다. 용산시대 정말 여러가지 여건이 열악했고 또 다시 이제 신축에서 이곳으로 이사해서는 새 집에 적응하면서 운영하느라 애쓰셨는데 제가 어제 본공의 금액을 이제 보고 받았는데 1900 얼마, 그러니까 2000만 원에 가까운 거금을 후임에게 물려줬습니다. 후타운 강진영 본공의장님과 그 본공의장님을 도와서 늘 수고해 주신 정민진 부회장님, 임행선 총무님께 감사의 박수를 이는 늘 회장단과 임원진을 믿고 합력해 주신 우리 교도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모두를 위해서 올해 원기 109년은 우리 교단사의 다섯 가지 의미가 축적된 해입니다. 100년 전 1924년, 올해가 2024년이죠. 1924년 원기 9년은 갑자년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갑자년의 의미. 그 갑자년 3월 30일에 34세 되셨던 대종사님께서 제자 사인을 데리시고 처음 서울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달 이상을 이곳에 서울에 계시다가 이리로 내려가셔서 이 한 달여간 우리 교단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초창기 제자들을 많이 만나셨습니다. 올해는 서울교와 100년을 해여서 서울 우리 서울교부 교도 전부가 함께 이를 기념해서 기도도 하고 교부와 지구 차원의 각종 기념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불법연구의 창립총회가 그 전에는 불법연구의 기성조와 처음에는 저축조합 이렇게 이름을 그렇게 했다가 원물교 교명 이전에 불법연구회로 정식 교명 선포를 하면서 6월 1일 날 그 창립총회를 가졌습니다. 그 창립총회 가진 뒤 이제 100년이 됩니다. 그리고 창립총회 마친 후에 만덕산으로 들어가셔서 12명의 제자들과 첫 선을 납니다. 약 3개월 정도 이 자리에 여기 머무시면서 오늘 저 지금은 훈련이라고 말하죠. 그때는 선났다. 선자 터닥을 선자 좌선할 때 선입니다. 선났다. 이게 우리 원불교 역사의 첫 선을 나신 해입니다. 훈련은 원불교의 정체성입니다. 이런 중요한 일이 원기 9년에 있었고 그리고 9월 29일 날 지금의 중앙총부 신룡리 344-2번지 부지를 매입해서 건축을 해서 12월에 작은아마 완공이 되었던 원불교 익산중앙총부가 정식으로 불법연구에 간판을 달고 시작된 해입니다. 갑자년입니다. 그리고 대종사님께서는 원기 3년에 그 이렇게 시대를 이렇게 구분하면서 대수가 1대, 2대, 3대 해서 1대를 36년으로 하고 그 36년을 12년으로 나눠서 1대, 2대, 2회, 3회 이런 식으로
그 대수를 구분하는 것을 봄이 3년에 발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1대는 36년이고 2대는 36 더하기 36은 몇일까요? 72년. 36 더하면 계산이 잘 안 되시죠? 원기 108년입니다. 올해 원기 109년은 원불교 제4대 2회가 시작되는 해입니다. 교단 4대는 우리 회상이 결실기를 지나서 결복기에 접어드는, 즉 국내 교화의 뿌리를 내리고 이제 세계로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기초가 닦여진 그런 출발의 해입니다. 100년 전 1924년 각자는 그 해에 주세불 대종사께서는 이 거대하고 역사적인 일을 그 한 해에 모두 이루어내시며 세상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그 걸음을 내딛으셨던 그런 해입니다. 그런 해의 100년이 되는, 올해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되게 종교가 새로 생겨나면 100년을 계기로 해서 기도의 성과를 합니다. 그 세계 종교로 발돋움해 나가냐, 아니면 그냥 그 토착 종교로 머무느냐, 이 기도가 되게 그 종교의 100년의 역사 전후에 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아직은 개성 종교에 대해서 아주 미비하지만 라디오 방송 주파수를 가진 라디오 방송과 중점을 갖춰서 4대 종교로 자리매김을 했고, 해외로는 이제 6대 주의 전체가 교단이나 기관이 다 나가 있는, 그리고 미국에 총부를 두고 정식 대학원 대학교를 두고 그렇게 세계교화로 나아가는 기초가 다 닦여진 상태입니다. 종교적, 불교 종교적이 굉장히 부흥하고 잘하지만 해외에서 이런 모습은 전혀 두지 못합니다. 한국 기독교가 그렇게 맞다면 부흥하지만 이렇게 세계를 향해서 포석을 두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스승님의 경륜을 받들어서 저는 바둑을 둘지는 모르지만 바둑 둘 때 엉뚱하게 가서 탁 하나씩 놓잖아요. 포석을 둔다 그러는데 후천 개벽 시대의 전 시대를 내다보시고 그리고 경륜을 내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서 우리는 그냥 그 말씀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감비는 배가 고파서 밥도 못 먹을 때 대학을 설립한 겁니다. 너희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공부 잘해라. 날이 밝기로 하면 일시에 확 밝아진 것이다. 머지않아 코 크고 파란 눈 가진 서양 사람들이 우리 법을 받으러 올 것이다. 자칫 잘못하면 법을 역수입할 수 있으니 정신 차려 준비해라. 누가 하셨어요, 이 말씀? 누구? 대종사님 말씀입니다. 역수입할 것이다. 굉장히 합리적으로 그 전통적인 관념이 갖는 그런 것들 다 떼어버리고 정말 대종사님 정신을 살린 법이 오히려 해외가 더 빨리 정착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학생이 다닐 때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앞으로는 세계 사람들이 한글을 서로 배우게 할 것이다. 정말 그럴까?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물론 대종사님 말씀을 다 믿지만 내 생전에 그럴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우리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러지 않나요? 우리는 많이 부족하고 미숙하지만 대종사님의 교법과
그 경륜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한 발 한 발 실행해 나가는 뿐입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현재 아무리 어렵고 교세가 미약하다 하더라도 반드시 크게 성공해서 전 일체 생명을 제도하는 미로불로서 미로회사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해내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원남기관으로서도 건축불사를 잘 완성했고 그래서 외적인 환경은 갖췄는데 이제 그 경륜을 따라서 시대에 맞는 실질적인 공부와 교화로 힘차게 실행해 나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원남교동원에서도 원기 100년은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새해장단과 함께할 임원들 바로 그 일을 해야 할 소중한 임무를 부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신축 불사보다도 이 일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존의 고정 관념을 벗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자칫 늘 해오던 것에 안주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집하려는 경향이 나도 모르게 있습니다. 그 물꼬를 열어서 변화와 시대에 맞는 교화로 반드시 성공해야 할 소명이 세계장단과 임원진들에게 부여되었습니다. 저희 교무진도 기존 생각이 고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교도님들께서 합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박수 한번 세게 우주에는 변불변의 이치가 있습니다. 불변의 이치에 맞게 지킬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변화의 이치에 맞게 바꿀 것은 과감하게 바꿔서 시대에 맞는 교화 시대를 갖춰가도록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시대에 할 것인지는 깊은 연마와 함께 지혜와 통찰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법문 면접을 공독해 드립니다. 표준 상담에 혹시 도움이 될까요?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회상을 이뤄내는 데에는 재주와 지식과 물질이 풍부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물론 필요하나 그것만으로는 오직 울타리가 될 뿐이요 서로 둔하고 무식한 사람이라도 혈심 가진 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욱 중요하나니 그가 참으로 알뜰한 주인이 될 것이며 모든 일의 큰 성공을 보리라. 말씀하시기를 나와 신통제대로 마음으로 통하는 제자가 아니면 나와 함께 일을 못할 것이니 보통급이라 할지라도 신통제자만 되면 나는 그와 함께 회상을 펴고 일을 하리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말 잘하고 글을 잘하면 근본 지혜를 얻기는 어렵다. 두렵고 멍청한 이가 깊은 공부를 한다. 말씀하시기를 회상과 자기를 하나로 보고 활동하는 사람은 남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언제나 마음이 한가롭지만 회상과 자기를 둘로 알고 활동하는 사람은 몰라주면 야속하고 원망이 나오게 된다. 말씀하시기를 한 가정의 살림에도 주민은 머슴보다 걱정이 많나니 자기 살림이기 때문에 더 생각을 하게 되며 살림 속을 잘 알기 때문에 걱정을 먼저 하게 되나니다. 말씀하시기를 주인은 모든 일에 앞장서며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불평이 없으면 중심되는 일이나 변두리의 일이나 모든 일꾼들을 다 아끼고 챙기며 모든 고락을 전체와 같이 하며
수녀 경계를 따라 그 일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성취를 위하여 끝까지 힘쓰나니 그대들은 이러한 대도 회상에 참여하여 얼마나 주인의 신명을 가졌는가 자주 살펴서 거룩한 이 공로에 알뜰한 주인이 되라. 각자의 좁은 점은 각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전무후무한 과거에도 없고 미래도 없을 큰 회상을 만났을 때 주인의 신경으로 묵묵히 할 일을 하며 복과 지혜가 큰 도약이 있는 이 순간을 보낼 것이냐 아니면 손님으로 머슴으로 살면서 영생토록 범부 중생에 남아있을 것이냐 각자가 선택할 일입니다. 다시 한번 지난 6년간 애써주신 회장단과 임원진들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 새 회장단과 임원진들께 대동단 말씀으로 간단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에 소개된 날 우리 오늘 향타운이 오셨네요. 상명이도 왔고 우리 과사님 한번 일어나시죠. 네. 안녕하세요.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법회 라이브 송출, 그 다음에 법회 안내 등등 감사합니다. 오늘 공연 공사는 13단입니다. 참고해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14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차하는 정원 관리해주신 부분이 감사드립니다. 열린마당은 18일에는 임팽이, 그리고 2월 4일에는 서지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리 실천단은 2월 18일 배정인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령자 받으신 분이 신임급 회장자 6분, 단장 중앙 3분, 그리고 국가장 6분이십니다. 오늘 점심은 관산 오상동 교도 회장님 공연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본 연속주간에 별거 안 하신 분들은 단장님께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육자 훈련이 2월 4일 1월에 있습니다. 1월 공연 후에 단장, 중앙, 국가장 그리고 감사 참석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원당 합창단 모집하고 있습니다. 합창단 2주, 4주차에 4주차 3시에 현실에 연락이 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1시 30분 현실에 라인데스가 있습니다. 교구 10년 하회와 서울교와 100년 기록 시기 1월 28일 1월 오후 2시 30분 교구청이 있습니다. 교무진과 회장단에 참석하고요. 여권이 되시는 제가 교육자분들도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와 서울교 100년 기념 목회 복경단 모집 중입니다. 주 1회 연습을 하고요. 2월 28일까지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보험금, 기도금, 시사금 홍보해주신 교도님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109년도 정기적용 훈련은 6월 8일 토요일에서 6월 9일 영광 국제 마음 훈련을 했습니다. 일정 자세한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석산 허성원 교도 모친 영가의 천도 천일식이 오늘 오후 3시 대각 전에 있습니다. 그 종제식은 2월 28일 수요일입니다. 관련해가지고 우리 석사님 잠시 앞으로 모셔가지고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 말씀대로 나왔습니다. 1월 12일 날 제 모친 돌아가셨는데 교당에서 여러 도가님들이 중문도 만나오시고 독경에도 참여해 주시고 또 다른 성의도 직관적으로 모아주셔서 제가 제 모친 편안하게 모실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모친이 계시던 방을 이렇게 지나면은 이렇게 눈길이 가요. 계시듯이. 그래서 아마 천도제를 다 지내고 나면 그런 생각도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사람이 이렇게 한번 맺은 인연이 또 부모 자식 간에 맺은 인연이 또 지중한지라 이렇게 지금도 계신 듯 뭐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 모친 잘 보내드릴 수 있었을 것 같고 또 하늘 높이 더 올라서 더 좋은 곳으로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성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성가는 우리는 대종단님 해명의 등불 성가 17장입니다. 주님의
2016년 1월 21일 원남교당 정례 공회를 마칩니다.